사전 투표율이 30% 넘게 나왔는데 그 조금만 조용해 주시면 네. 예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셨는지 궁금합니다. 사전 투표율. 예. 예. 저는 사전 투표율 이전에 제외 투표가 먼저 나왔지 않습니까? 네. 제외 투표의 그 투표율이 역대 최고임이 확인되었고 어제 사전 투표율이 또 역대 최고임이 확인되었습니다.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. 지난 2년간 우리 국민들이 투표하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었다 생각합니다. 투표할 날만 기다리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서 투표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? 윤석열 정권에게 경고를 날리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닙니까? 저는 이제 사전투표가 끝났지만 본투표가 남았습니다. 본투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? 우리는 압수수색 권한이 없습니다. 네. 체포구속 권한도 없습니다. 네.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과 무책임함과 무능함과 무지함에 대해서 경고를 날리고 그래서 그 경고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투표입니다. 네, 또 질문해 주시면 답드리겠습니다. 좀 보여주세요. 운동하고 책 쓰고 쉬었다가 더 좋은 중국을 만들어주세요. 예.